궁금한데요. 문자가 와서 직접 김대명 씨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깨악 우리 곰탱이 대명이 형 국제수사 화이팅입니다. 지금 돌멩이 얘기 중인데 저희 우리 이 경호가 네.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네요. 네. 배우 정경호 씨가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, 국제수사도 파이팅이고, 돌멩이도 파이팅입니다. 아마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개봉하다 보니까 밑에 또 네. 있네요. 또 문자가 돌멩이 왔네요. 또 문자가 왔네요. 네. 야, 우리 곰탱이 대명이 형 광화문 인싸라는데요. 집 밖에 안 나가시잖아요. 가장 호흡이 좋았던 사람 누구였어요? 아. 돌멩이 국제수사 화이팅입니다. 으라차차차라고 아, 처음에 보내줬네요. 국제수사만 쓰셔서 네. 돌멩이를 써서 보내신 것 같은데, 광화문 인싸세요? 아니 아니 그 제가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해서 네. 그쪽으로 좀 많이 돌아다녀요. 그래서 전에 그래서 한번 경호하고도 근처에서 뭐 맛있는 거 먹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적어준 것 같은데요. 그 가장 호흡이 좋았던 사람을 묻는 건 스리생에서 호흡이 좋았던 사람을 묻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이 누구였을까요? 정해져 있는 거죠, 이거는. 정경호죠. 아 그냥 정경호가 보내준 질문의 답은 우리 경호입니다. 네, 이거는 뭐 기승전 정경호 배우다. 근데 사실은 호흡이 좋았던 친구도 다 그렇죠, 사실. 와 끝까지 한 네. 명을 꼽지 않고. 아니, 근데 진짜로 그래서 저도 드라마 볼때 이렇게 같이 있을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그 정도로 참 척하면 척이었던 것 같아요. 좋네요. 정경호 씨 들으셨죠? 경호야, 고마워.